네?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... 말 그대로 우리 오빠 유산하고 후원금은 내가 가져가야겠다. 왜요? 왜긴 왜야. 오빠랑 새언니가 난임 때문에 애를 못 가져서 어쩔 수 없이 널 입양한 건 알고 있지? 네 알죠. 그 말인제? 넌 네 부모랑 피가 0.00001mm도 안 섞였다 이거야. 생판 남이란 소리라고. 근데 네가 우리 오빠 유산하고 후원금을 독식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? 새언니도 옛날 옛적 세상 떴겠다. 그럼 핏줄이자 동생인 내가 받는 게 맞지? 깔깔깔깔. 아니 고모, 그게 얼마 전 아빠마저 이런 저한테 할 말인가요? 그리고 피가 안 섞였다 한들 전 법적으로 친자식이에요. 나라에서도 인정한 가족이라고요. 그럼 당연히 제가 상속받는 게 맞죠. 아니 근본도 없는 싹바가지가 어디선 말됐구냐. 쌍판댁이 한번 본 적 없는 것들이 싸질러 온 나 같은 게 우리 오빠 유산하고 보험금 캉타라는 걸 나보고 보고만 있으라고? 뭐라고요? 너가 순순히 못 주겠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가져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. 알겠어? 뭐? 미친 거 아니야? 맘도 추스르기 전에 고모가 갑자기 찾아와서 난 입양하니까 우리 아빠 유산도 보험금도 받을 자격 없다는데 심장이 멎는 기분이더라. 그니까 지금 그게 부모님 돌아가신 조카한테 할 소리냐고. 애초에 가족 증명원만 뽑아도 친자식이라 명시돼 있을 텐데 무슨 헛소리래 너네 고모는.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상판댁에 한번 본 적 없는 것들이 싸질러 놓은 나 같은 게 아빠 유산이랑 보험금 받아가는 꼴을 그냥은 못 보겠다고 소송해서라도 뺏어가겠대. 그래서 자세히 알아는 봤고? 다행히 인터넷에선 입양과 상관없이 자식의 상속 1순위라고는 하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고 고모가 소송 건다니까 괜히 막 무서운 거 있지? 야 걱정 마. 너 우리 삼촌 변호사인 거 알지? 내가 한번 여쭤보고 연락 줄게. 정말? 고마워. 생각해봐서? 뭘요? 뭐긴 뭐야 상속이지 상속. 너 소장까지 받아야 정신 차릴래? 내가 말로만 이럴 것 같아? 말씀드렸잖아요. 입양이랑 상관없이 전 나라에서 인정한 친자식이라고. 그래서 전 고모한테 10원 한 장 못 드려요. 허쭈? 키엮고 진흙탕 싸움을 하겠다 이거지? 내가 그래도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마지막 기회를 준 건데 희건 기회를 줘도 못 받아 처막네. 넌 나중에 울고불고 잘못됐다 싹싹 빌어도 소용없으니까 후회나지 마. 고모! 진짜? 그렇다니까? 입양하라도 상속권 상속 방식은 기본적으로 안 바뀐대. 즉 기본적으로 친자녀와 동등한 상속권이 발생한다 이 말씀. 그니까 쫄지마. 고모가 소송을 100번 1000번 걸어도 무조건 네가 승소하니까. 다행이다 진짜. 사실 얼마 전에도 협박하다 고모한테 연락 왔었거든. 근데 이게 사실상 보기 드문 일 같긴 한데 우리 가게에 너랑 비슷한 케이스로 대화하는 커플 손님이었었다 어제? 에? 진짜? 응 근데 너랑은 반대인 게 그 사람은 고모인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입양아인 조카가 유산 상속받는 게 억울하다면서 엄청 하소연하더라. 근데 보니까 둘이 좀 이상한 사이 같았고. 이상한 사이? 자기가 그 돈을 받아야 머저리 같은 남편 버리고 하루빨리 자기랑 해외로 뜨지 않겠냐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더니 남의 사업장에서 엉겨붙고 물고 빨고 난리 부르스를 떨길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나가서 하시라 그랬거든. 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러고 싶나? 레아의 관상은 과학이라고 그 고모란 여자 눈이 아주 쫙 찢어진 게 못된 짓만하게 생겼더라. 잠깐만 눈이 쫙 찢어져? 어 무슨 오로치마루도 아니고 눈이 뱀눈처럼 생겼다니까? 저기 진짜 미안한데 너가 사장이니까 나 너네 가게 CCTV 좀 볼 수 있을까? 우리 고모도 눈 쫙 찢어진 뱀눈상이거든. 그래? 그런 눈들은 총특인가? 가자 그럼 바로 보여줄게. 오셨어요? 드디어 결심이 서니? 그렇게 소장 받고 싸워봐야 니만 고생이야 니만. 잘 생각했네. 안 그래도 나 지금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려던 중이었거든. 너무 운 좋았다. 그건 모르겠고 제가 지금 톡 하나 보낼 테니까 바로 확인 좀 해주실래요? 톡? 무슨 톡? 야핫! 뭐야 이 사진은? 아니 고모 남의 사업장에서 대놓고 물고 빨고 하면서 불륜을 저지르시면 어떡해요. 이건 영상 일부를 캡처한 거고요. 영상도 있으니까 원하시면 말씀하세요. 야 너나 스토킹하냐? 응? 감히 나몰래 내 뒤를 밟아? 제가 그렇게 할 짓 없어 보이세요? 저도 우연히 한 거예요. 하필이면 그 가게가 제 친구 가게거든요. 뭐라고? 암튼 그럼 이제 제가 이걸로 뭘 하려고 하는지 대충 짐작은 가시죠? 뭐가? 하니 배은망덕한 게 지금 조카가 돼서 고모를 협박하겠다 이거야? 조카요? 절 조카로 보긴 하셨어요? 그리고 협박은 고모가 먼저 했잖아요. 아니에요? 내가 무슨 협박을 했어? 난 내 권리를 요구했을 뿐이거든. 전 이 영상 고모부랑 할아버지께 전송할 생각이에요. 고모부는 한성격 하시니까 미련 없이 바로 이혼하실 게 뻔하고 그럼 고모 불륜남은 가치 없이 상간남으로 소송당하겠죠. 할아버지도 공과사 구분은 확실하신 분이니 안 봐도 비디오겠고요. 아니 넌 미쳤어? 그걸 왜 보내? 그거 보냈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래? 어? 어머머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? 우리 고모 분위기 파악 못하시네. 어? 아니 그니까 우리 사랑스런 조카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. 안 그래? 오빠가 죽고 나서 우리 조카님 마음고생 많았지? 저는 고모 때문에 마음고생을 더 많이 했는데요. 저기 유산은 그냥 우리 조카님이 가져. 고모가 터는 유산이랑 봉근 가지고 왈가불가 안 하마. 응?
저기 죄송한데요 고모, 유산이랑 보험금은 고모가 뭔 짓을 해도 무조건 제가 1순위래요. 변호사 다 알아봤고 100번 1000번 소송해도 고모는 저 못 이긴다고요. 그래? 입양하라도 친자식으로 태어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? 네, 그럼 그동안 저 협박해서 저희 아빠 유산하고 보험금 방탈하려던 거랑 같이 이 영상 종속할 거니까 뒷일은 알아서 하세요. 그럼 전 바빠서 이만. 야야야야야, 아 어디가? 그렇게 저는 고모부와 할아버지께 찾아가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, 고모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남 소송을 지행하셨어요. 할아버지는 자신이 죽을 때 자식인 고모에겐 땡전 한 푼 안 주고 손녀인 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공증까지 받아주셨고요.